TV 저도 이제 유튜브 구독이랑 했는데 이제 팬분들도 많은 관심과 이제 구독과 네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꽃맨지 TV 화이팅. 전주에 왔습니다. 아 라이브 한 거예요 형님 아예?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지금 김민준 선수입니다. 김민준 선수 컨디션 어때요? 아 일단 경기장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 체력적인 게 좀 많이 부족해서 일단 최선을 다해보려고 네,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진짜 김민재가 부족하다면 뭐 다른 팀들은 어떻게 하는 얘기냐? 아 그거 궁금한데 사실 월드컵 보셨잖아요. 월드컵 보면서 어떠셨어요? 심정 궁금한데. 되게 그냥 빨리 복귀하고 싶었고 그냥 뭐 빨리 그냥 경기장에 빨리 들어가고 싶었어요. 그 아시안 게임 최강희 감독님이 손흥민 때문에 가서 그러고 매달 짜야 된다고 이번에 미팅 했는데 또 흥민 형 얘기 하시더라고요. 아니 그러면 월드컵 못 간 거는 김민재는 별로 안 아쉬웠고 우리 국민들과 나는 계속 아쉽다고 4백 3백 해가지고 그건 아니? 아 알고는 있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다 터진 거야 지금 사실. 김민재 선수 있었으면은 아 16강 갔을 것 같은데. 아시안 게임 그 준비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? 뭐 아직 경기 뭐 팀에서 많이 남아서 네 체력적으로 좀 많이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뭐 소집 기간도 있고 또 평가전도 있어서 준비 잘 하고 있어요. 네. 근데 요거 얘기해주고 싶어. 아시안 게임 뽑았을 때 네. 사실 수비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뭐 윙백이든 뭐 미들이든 이런 것도 좀 많았었는데 사실 민재가 없었다라면 그게 중점도 사실 많이 생각을 가졌었을 거야. 내가 볼 때는.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분배를 하다 보면 공격에서 국민에다가 공격 해놓은 들어가 민재가 있으면 그 나머지는 아마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을 거야. 약간 김민준 선수가 들어가면서 약간 밑에 좀 안정감이 느끼지 않을까? 그렇지. 네. 어쨌든 하야까지는 네. 갈 거야. 그때부터 준비하는 건데 처음에 조금 이렇게 강한 상대 부딪히는 것도 나쁘진 않아. 너무 쉽게 가다 보면 팔랑지네. 너무 편하게 생각하다 너무 편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래도 변수가 안 많아. 근데 좀 커져가지고 변수가 많더라고. 뭐 형들 또 아시안 게임 관용들이 또 변수가 많다 그래가지고 잔디도 되게 네 갑자기라 그래서 잔디 파리가 좀 큰데 근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잔디가 잔디가 이만하다 그러던데 옛날에 그래 옛날에 그래 이파리 같은 그 나뭇잎처럼 그런 잔디가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. 혹시 그 영지 형님 요즘에 유튜브 네네네. 보셨어요? 아까도 이 누나 봤는데 아 진짜요? 네. 알고 그랬냐? 나와서... 네 알고 있었죠. 어우 다행이다. 아유, 씨, 나도 김민재 알고 있어. 김민재 얘기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칼럼 보고 그냥 검색하면 부착이 나왔지. 네. 아 근데 병정님 진짜 김민재 선수 진짜 네네 다 알고 있었어요. 아니 너무너무 좋아. 또 뭐 굉장히 잘했으니까 얘기 해주는 거지 우리가 객관적인 거지 뭐 어디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여기 선수 안녕하세요. 오늘 또 잘해. 네. 흥정님 TV 그 팬분들이 네. 민재 선수라던가 이용 선수, 재성 선수를 이미 인터뷰했고 민재 선수 되게 팬이 많을 것 같거든요. 애청자분들에게 뭐 더 알림, 구독 많이 해줘라, 좋아요 많이 해줘라 한마디만 부탁드려요. 꽃맨지 TV 저도 이제 유튜브 구독이랑 했는데 이제 팬분들도 많은 관심과 이제 구독과 네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꽃맨지 TV 화이팅. 우리 생각을 딱 이렇게 마무리해야지. 네. 우리 아시안 게임도 화이팅. 아니, 아시안 게임 화이팅. 화이팅. 민재 응원 많이 할게. 네 감사합니다. 민재 선수에게 제가 궁금했는데 안 물어본 게 네. 김신욱 선수 저번에 선발 나왔잖아요. 네. 한 경기 했는데 저도 그거 봤는데 어땠어요? 민재 선수 말해 뭐야? 별로였죠. 김민혁 선수 저기 뒤에 있는데 아마 들리진 않을 거예요. 야 네. 이런 걸 그냥 세트포드 아니야? 와 이런 거 지금 진짜 민재가 세트포드 부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? 똑같지.